사극 촬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촬영할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 다른 지역들 갈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.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그래도 이제 추운 날과 또 더운 날 다 겪었던 작품이다 보니까 초반에 겨울에는 이제 얼만큼 더 많이 껴입고 보온 용품들을 몸에 지닐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후반부에는 날이 풀리면서 얼마나 더 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약간 배우들끼리도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추위나 더위에 대한 얘기들. 네, 그런 더위와 추위를 모두 경험할 만큼 다양한 감정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. 예,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세요.